여긴가? 남자는 허름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건물의 2층에는 어떤 간판도 없었다. 남자는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친한 친구가 알려준 것이기에 사기는 아니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코를 찌르는 찌린내에 돌아가고 싶은 자신을 타이르며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는 사전에 들었던 대로 기묘한 향이 나는 입구가 있었다. 헷갈리지는 않았지만 문도 없고 초인종도 없었다. 남자가 인기척을 내려고 헛기침을 했을 때였다. 오세요. 어이, 깜짝이야, 씨발. 뒤에는 언제 왔는지 모를 여자가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에 불길할 정도로 검은 헝클어진 머리.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어쩐지 그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져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자는 고양이가 웃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남자는 투덜대었다. 아니, 전쟁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에이, 참. 웃으면서 접힌 눈이 서서히 제 크기를 되찾는다.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어때요? 그러지. 애교 섞인 목소리가 마음을 녹인다. 남자는 홀린 듯이 여자를 따라 들어갔다. 겉에서 봤을 때는 구질구질해 보이기만 했던 건물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꽤나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 앉으세요. 여자는 향이 좋은 차를 내놓았다. 조금 전까지 기분이 좋지 않던 남자는 차의 향을 맡으며 입을 열었다. 아, 생각보다 좋구만. 아니, 그 요즘 말이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 여기 왔어. 어떤 이상한 일이야? 아, 그 남자는 이 말을 찌푸리며 지난 한 달간 그래. 있던 일을 떠올렸다. 딸은 차에 지난 한 달간 딸은 차에 치일 뻔하고 아, 내 아들은 떨어지는 화분에 머리를 맞을 뻔했다. 아내는 팔이 부러지고 자신은 최근 맺게 되었을 계약이 취소되었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 여기 찾아왔네만. 그렇군요. 이거 마가 낀 거 아닌가? 응? 글쎄요. 제게는 당신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혼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당장 쫓아내야지. 응? 귀신은 믿지 않았지만 남자는 저도 모르게 호통치듯 소리 질렀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모습에 흠칫 떨만한데도 여자는 평안한 모습으로 담담히 말을 이을 뿐이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절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님은 차에 치일 뻔했지만 결국 차에 치이지 않았고 아들은 화분을 맞지 않고 비껴갔고 아내는 죽을 뻔한 일이 팔만 부러지고 끝난 것이라고. 계약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관련 없는 일 같은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은 귀신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아니, 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어?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 주변에 있는 혼 덕분에 나쁜 일들이 비껴나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뭐가 붙어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났다. 아니, 그 혼은 대체 누군데? 여자는 눈을 접으며 웃었다. 그 말에 맞장구 치듯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방울 소리가 들린다. 등골을 무언가 타고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요. 지옥? 아,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래? 두려운 비슷한 느낌을 느꼈으나 지옥이라는 말에 금방 사그라들었다. 남자는 지옥을 믿지 않았다. 원한다면 그 혼을 당신 주변으로부터 떼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아직 힘이 없어서 떼내기 편할 텐데. 아니야, 됐어. 그 말이 맞다면 날 도와주는 영혼인 건데 아니 나쁠 리가 없잖아.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도 되겠네요.
만약 그게 스스로 몸을 물어뜯으면 저한테 다시 오세요. 무당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며 후후 웃었다. 아니, 아직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마른 입술을 적시며 남자가 무당의 팔목을 붙잡았다. 유난히 휜 손목은 보드라웠다. 아니요. 당신이 뭘 물어볼지 알아요. 대답부터 하자면 전 관심 없어요. 아쉽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남자가 입맛을 다셨다. 그렇구만. 그래, 뭐 상담료는 얼마 내면 되지? 아직은 그 혼이 이 세계에서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정도니까 5만 원이에요. 6시 59분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봐, 내 이래봬도 큰 회사 사장이야. 응? 아니, 근데 더 줄 수도 있는데. 다음에 오시거든 더 내세요. 여자는 웃으며 문 밖을 가리켰다. 남자는 5만 원을 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눈을 떴을 때에는 한밤중이었다. 풀벌레 소리조차 나지 않은 적막함 속에서 눈을 떴다. 어? 드디어 눈을 떴네? 안녕 누나? 여기가 어딘지 알아?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자애가 생글거리면서 내게 인사를 해왔다. 나는 주변을 보았다. 시계탑과 아담한 벤치, 그리고 작은 호수. 녹슨 그네와 이끼가 더덕더덕 달라붙어 있는 낡은 조각상. 분명 본가 근처에 있던 공원이었다. 나는 분명 얼마 전까지 회사에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게 어째서인지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해오름 공원이잖아. 원래 이렇게 회색이었나? 아, 누나도 여길 편하다고 생각했구나. 남자애가 웃음 짓자 그 아이의 눈은 실처럼 접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회색으로 변한 세상에서 회색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망연한 기분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아, 얘, 혹시 내 가방 못 봤니? 아, 집 가야 되는데. 어, 못 봤어. 죽을 때 갖고 죽은 게 아닌가 본데?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이상한 단어가 있음을 깨닫고 되물었다. 죽다니? 그러자 남학생은 여상스럽게 대꾸하는 것이 아닌가. 몰랐어? 누나 죽었어. 내가 왜? 그건 누나가 기억해내야지. 하긴 기억 안 나는 게 많을 거야. 아,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누나는 죽었고 여기는 지옥이라는 거야. 지옥하면 보통 유황불에 타오르는 것이 아닌가. 지옥의 모습이 기껏해야 지방에 있는 공원의 모습이라면 상당히 허접하다 말할 수 있겠다. 지옥치고는 정겨운데? 일종의 배려지. 지옥에 온 사람을 위한.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소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자그마한 배려. 나는 믿기지가 않아 다시 되물었다. 정말 여기가 지옥이야? 어. 여기는 시간이 가지 않아. 저기 시계탑을 봐. 시계탑의 분침과 시침은 정확히 겹쳐져 12시에 놓여 있었다. 초조하게 기다려보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남자애는 뿌듯한 듯이 커버와 하는 표정을 지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자 나온 것은 2013년 13월 43일 00시 00분이라는 현실에는 도저히 없는 시간이었다. 정말 난 죽었구나. 사실은 묻기 전부터 어렴풋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하, 아, 죽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나 왜 죽었지? 궁금해?
고개를 끄덕이자 남학생은 어딘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되었다. 방법이 있어. 하지만 바로 알려줄 수는 없어. 지옥은 외로운 곳이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줘. 그럼 때가 되었을 때 알려줄게. 지옥에 온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른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도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이 있는 곳에서나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고 한다면 그저 공원을 돌아다니는 것도 슬슬 질렸을 때쯤이라고만 해두겠다. 신기하게도 사후세계는 사후세계인지 더 이상 배고프지도 화장실을 가고 싶지도 않았다. 모든 욕구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편의점도 열리지 않은 곳에서 배고프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 동안 남학생 김기한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가끔 재촉해보아도 이곳이 지옥이어도 지금이 가장 나은 지옥이야. 슬픈 얼굴로 울적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도 이제 언급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할 게 없게 되자 나는 지루함의 지옥에 빠졌다. 예, 너 공부는 잘했니? 잘했으면 지옥 안 왔지, 누나. 그럼 누나는 직장인 같은데 돈은 잘 벌었어? 그런 질문에서 미안. 응, 나도 미안. 우리는 서로 실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잘 죽은 것 같아. 요즘 취업난이고 정리해고도 많다는데 그걸 피하지 않았냐? 아니 누나, 입시 지옥 미만자 내가 더 잘 죽었음. 그렇지만 서로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었다. 약속을 해서 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하지 않게 된 말이다. 그건 어떻게 죽었느냐였다. 나는 왜 김기아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지 안다. 춘추복 사이로 간혹 드러나는 기아의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나는 공원 말고 다른 곳으로도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번번이 공원 내의 무작위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전부 지겨워. 볼멘 소리를 하자 기아가 물어왔다. 왜? 전부 다 그대로잖아. 변하는 게 없어. 지옥에서 변한다는 건 좋지 않은 거야. 왜 좋지 않은 건데? 미치거나 영원히 사라지거나 그 둘 중 하나거든. 여기는 지옥. 시간은 자정. 돌멩이를 주워 물수제비를 날려도 어느새 돌멩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다. 어두캄캄하고 회색인 세상에도 익숙해질 때쯤 그게 나타났다. 기아야, 저거 보여?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하자 기아는 차분하게 한숨 쉬었다. 나한테는 안 보여. 누나한테만 보일 거야. 저게 안 보여? 저게 뭔 줄 알고? 오랜만에 본 색깔은 감동스러웠다. 그래서 그만큼 안타깝기도 했다. 눈앞에 사람에게 나는 빛은 너무 아름다웠다. 색깔이 있는 사람이잖아. 아니야? 놀랄 일은 그것밖에 없을 텐데.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야. 기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누나, 하나만 약속해줘. 지금부터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시계탑 앞으로 와. 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누나가 있는 시간으로 따라갈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누나가 본 건 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러자 공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변했다. 그 아주머니의 뒤를 쫓아 걸으면 주변 풍경이 다른 곳으로 휙휙 바뀌는 것이다. 아주머니가 가는 곳은 항상 일정했다. 마트, 절, 집. 아주머니가 일하는 곳은 마트였다. 캐셔로 일하는 듯했다. 그 다음으로 가는 절에서
아주머니는 왜인지 몰라도 항상 108배를 했다. 그러면서 뭔가 웅얼거렸는데 내가 죽은 사람이라 그런가 웅얼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절을 마치고 나면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일기를 쓰다가 쓰러져 잤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언제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장을 봤다. 하얗게 센 머리와 주름진 손이 안타까워 나도 모르게 절할 때의 아주머니를 가만히 껴안고 있었다. 누나, 오늘도 그 아줌마 보고 왔어? 오늘도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 가난한 아주머니. 그날은 드물게 아주머니가 기분 좋아 보이는 날이었다. 아주머니는 의욕 없이 걷는 대신 씩씩하게 걸었다. 퇴근 후 아주머니는 시장에 가서 야채를 좀 산 다음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빵! 머리가 깨질 듯한 경적 소리와 함께 아주머니는 뒤로 자빠졌다. 저녁거리로 샀을 당근과 애호박, 양파가 나동그라졌다. 이걸 어쩌니? 우리 딸 먹을 건데, 아이고. 아주머니는 울상을 지으며 다시 야채를 주워 담으려고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같이 주워주는 대신 피하기만 했다. 그중 한 사람의 발에 채여 양파는 더 굴러갔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양파로 손을 뻗었다. 별 수확 없이 내 손은 양파를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그래도 다시 힘을 줘서 양파를 쥐려고 해봤다. 약간의 흔들림만 있을 뿐 양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주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시 힘을 주고 이번에는 양파를 밀었다. 통과되면서 약간씩 기웃뚱거리기 시작했다. 좀 더... 얼마나 집중했을까? 드디어 양파가 굴러갔다. 손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양파를 보며 아주머니는 밝게 웃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아무도 없는 공원에 남겨지게 되었다. 기아야!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언제나 있던 시계탑 아래에도 기아는 오지 않았다. 이변을 알아챈 것은 한참 뒤였다. 시계는 12시 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아가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 누나 여기 있었구나? 왜 이제 왔어? 기아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가리켰다. 12시 1분이 된 시계였다. 지옥에는 규칙이 있어. 기아는 그제서야 내게 지옥을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도우면 시간이 흘러가. 돕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어. 괴롭히면 이전으로 돌아가. 시간이 돌아가면 기억도 지워지지. 기억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안 알려줄 거야. 괴롭거든. 상관없어. 내가 궁금한 건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가게 해서 해가 뜨는 것도 볼 수 있어? 나는 다시 해가 보고 싶었다. 회색뿐인 세상에서 햇빛이 보고 싶었다. 내가 묻자 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알게 모르게 아주머니를 도왔다. 알람에도 못 일어나는 날에는 발을 간지렸다. 계산 실수가 있을 때에는 동전을 떨어뜨렸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러 오면 걔의 학생증을 슬쩍 꺼냈다. 아주머니는 내 작은 도움이 있을 때마다 알아차렸는지는 몰라도 그 작은 도움에도 너무나도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보이는 사람이 바뀌었다. 예전엔 분명 아주머니였는데. 1시가 되자마자 소년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소년은 침대로 달려가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다. 어쩐지 측은해 그냥 보지 않았다. 학교 갈 때 퉁퉁 부은 얼굴로 소년은 길을 나섰다. 학교에 가니 더 가관이었다.
얼굴에는 우유가 끼얹어지고 옷에는 담배가 지져지고 누군가는 소년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들었다. 소년은 명백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옛날의 흐릿한 기억이 머리를 스쳐나간다. 우리 집은 가난했고 준비물을 수시로 준비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에게 준비물 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 미안해서 그냥 말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그것도 못 사냐며 날 비웃었고 아이들은 나를 거지라고 놀렸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었지? 맞아. 그냥 맨날 고개 숙이고 학교를 다녔다. 저 소년처럼. 나는 눈앞의 소년이 어릴 때의 나처럼 보여 도와주고 싶었다. 진심으로. 나는 소년의 마니또가 되어주기로 했다. 이열치열이라고 괴롭힘에는 맞괴롭힘이다. 우유를 끼얹는 애의 우유는 미리 터트려버렸고 담배빵을 한 애의 라이터는 훔쳐내었다. 소년의 목을 조른 애는 내 머리카락으로 슬슬 목을 휘감았다. 터진 우유로 나는 느리게 글씨를 썼다. 죽어. 훔친 라이터는 모아다가 개의 사물함에 긴 머리카락과 함께 기괴한 모양으로 세워두었다. 내 머리카락에 휘감긴 아이한테는 틈만 나면 속삭였다. 너 계속 그러면 죽어. 그러자 괴롭힘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 귀신이라는 것도 마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무섭지도 않은지 목을 조르던 애는 괴롭힘을 지속했다. 그래도 걔네 집에 걔네 엄마 립스틱으로 목을 졸라, 목을 졸라, 다음은 니네 엄마야? 이렇게 써두니 무서움을 느꼈는지 경찰을 부르더니만 결국은 전학 갔다.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닌데 약간 미안하지만 애초에 안 그랬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원한이 남았는지 전학 간 애는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소년의 머리 위에 못이 잔뜩 박힌 화분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조심해! 나는 그렇게 말하며 소년을 밀었다. 다행히도 파편이 튀겨 스친 상처는 생겼지만 화분 자체는 빗겨나가 맞지 않았다. 02시 00분 이번에는 여자애였다.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사실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맨날 술 마시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거나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다. 데이트 장소는 주로 모텔. 인생을 110% 즐기는 여자애였던 것이다. 아주머니와 남자애의 경우처럼 수시로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낯뜨거운 행동을 많이 하는 여자애였기 때문이다. 특히 모텔에 있을 때에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냥 공원으로 돌아왔다. 오, 누나 벌써 2시 반까지 왔네? 이거 한 시간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응, 누나랑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나왔을 거야. 그래? 나 대학생 친구는 없을 텐데. 왜? 왜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니까 그렇지. 특히 우리 회사는 남초라서 여대생은 더더욱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누나는 대학교에 들어간다면 어떤 과라고 하고 싶었어? 그냥 좀 진부한데. 그래도 궁금해. 사회복지학과. 난 나 같은 애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너는? 아유, 난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입시지옥 가기 전에 진짜 지옥으로 왔잖아. 그런데 복지라면 누나 지금도 복지 쪽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누나 진짜 사람들 정성껏 돕던데. 네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거야. 내가 그냥 사람을 자잘하게 돕고 시간을 가게 만든다면 기아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도 만들고 중요한 서류를 훔쳐서 숨겨버리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돕고 괴롭히기를 반복하면서 내 시간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았다. 내가 괴롭히는 거라고? 세상엔 괴롭혀도 싼 놈들이 널렸지. 그리고 나 정도면 그렇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야. 아직 새빨갛게 변한 사람들 못 봤구나. 기아는 눈을 빛내며 키득거렸다. 3시. 다음은 어떤 중년 남자였다. 남자는 회사의 높은 직책에 앉아 있었다. 늘 두통을 느끼며 약을 먹었고
가족들과는 그다지 화목한 것 같지 않았다. 업무 중간중간 전화를 걸어도 아내는 받지 않고 퇴근하고 들어와도 그저 고개만 까닥일 뿐이었다. 처음으로 봤었던 아주머니가 떠올랐다. 외로웠던 그 아주머니.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는 건 뭔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중년 남자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냈다.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나한텐 아버지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남자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보지 않는 새에 나는 매일 편지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처음에는 편지지를 치워버렸지만 어느 날부터는 무언가 끄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자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책상 한켠에 쌓아두었다. 나는 그 편지를 붙여버리기로 했다. 처음에 양팔을 굴릴 때만 해도 물체를 잘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편지를 만지고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져서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쓰인 편지들을 집어들고 남자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도록 집중했다. 그러자 눈을 떴을 때 나는 분홍색 책상 위였다. 그날 밤 딸로 보이는 아가씨가 도도도 달려와서 남자를 껴안았다. 남자는 활짝 웃었다. 4시. 다음은 젊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처음 아주머니와는 다르게 40대 정도로 젊어 보였다. 부자인 듯했다. 아주머니는 곱게 웃고 있었지만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짜증을 냈다. 히스테릭한 성격인 것 같았다. 너! 너 왜 성적이 이 모양이야? 하루 종일 자식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아들도 집에 잘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씨발! 아들은 아주머니에게 얼굴도 안 비추고 바로 욕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적도 많았다. 매일 소리 지르고 매일 욕을 하고 홀로 술 마시다가 울면서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적어도 내가 보기엔 매일 보는 인간의 절반이 아주머니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해도 아주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으로 어렵다고 느껴졌다. 4시 44분. 공원으로 돌아오자 평소처럼 기아가 나를 반겨줬다. 하지만 공원에는 못 보던 것도 있었다. 구석에서 가로등에 머리를 박아대고 있는 누군가였다. 하지만 나와도 기아와도 달랐다. 그것은 새빨간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 누나! 가까이 갈 생각하지 마! 저거 진짜 위험해. 뭔데? 자, 들어봐. 사람을 도우면 1분의 시간이 가잖아. 시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12시? 우리는 죽은 자의 나라에 살고 있는 죽은 사람들이야.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아니, 사실은 죽은 시점에서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지도 몰라. 그럼 난 햇빛을 볼 수 없는 거야? 여태껏 그 생각으로 지금껏 사람들을 도와왔다. 이제 와서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억울하다. 그건 아니야. 해가 뜨는 시간이 7시야. 예전에 내가 한 말 기억해? 지옥에서 변하는 것들은 전부 미치거나 사라진다고 했지? 사실 나는 누나 이전에 이 지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 그 중에는 7시까지 간 사람도 그 근처까지 간 사람도 있었지. 저 사람은 한때 내 친구였어. 7시 근처에 도착했지. 그리고 보다시피 완전히 미쳤지. 적막한 공원 안에 그것이 머리를 찢는 소리가 울린다. 피가 가로등을 적신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이로 무언가 보인다. 그것이 거꾸로 걸어온다. 자세히 보려고 하자 기아가 내 눈을 가린다. 어?
아저씨! 아저씨 저리 가! 가라고! 머리카락의 감촉이 내 피부를 훑는다. 끈적끈적한 악취가 풍겨 눈보다는 코가 막고 싶었다. 기아의 손이 떨려온다. 나는 눈이 가려진 상태로 한참을 있었다. 히히히히 거리는 웃음소리는 한참이나 사라지지 않았다. 기아가 손을 마침내 뗐을 때 기아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얼굴이었다. 누나. 어? 만약에 누나가 사람들을 도우러 갔는데 거기서 저런 사람들을 본다면 도망가. 저건 이 지옥에 누나보다 훨씬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강해. 저 사람은 누가 상처를 입힌 거야? 네가 가리기 전에 봤어. 그건 무엇인가에 물어뜯긴 거였어. 기아는 무표정으로 손톱을 들어 내 팔을 긁었다. 아프지 않았고 상처도 남지 않았다. 누나, 여기선 누구도 누나에게 상처 입히지 못해. 여긴 지옥이니까. 누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건 누나 스스로뿐이야. 그렇다면 왜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없는 저 사람을 피해야 하는데? 묻고 싶었지만 기아는 입을 꾹 다물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내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그는 늘 그 표정을 지었다.